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전염병 연구소장이 미국 보건당국의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일시 중단 권고 조치는 중단이지 백신을 취소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백신을 맞았어도 1년 내로 세 번째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.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. 얀센 백신 접종이 중단된 지 하루 만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전문가들이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. 아직 판단을 내릴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불안감이 확산하자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이 CNN에 출연해 이번 조치는 중단이지 취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얀센 백신 사용 중단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건 안전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강조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So as opposed to looking this as a negative safety issue, it could be looked at as a positive issue where they know that when we let a vaccine be available and give it a go ahead to be put into the arms of the American people. 중단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엔 수일에서 수주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년 내로 세 번째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 백신 예방 효능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지 1년 안에 1회분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얀센 백신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화이자 백신 주사를 더 맞아야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백신 확보를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SBS 이성훈입니다.